강추위 속에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근로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서정 기자, 콘크리트 작업 중이었다는데 왜 중독 사고로 이어진 겁니까? 네, 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곳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그 지상 2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단단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추위에 눈까지 내리는 날씨라 이 천막 등으로 이 양생 작업 공간을 밀폐하고 있었는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파주 운정 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지상 1층과 2층에 있던 근로자 26명 가운데 30대 A씨 등 3명이 크게 다치고 7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미한 증상을 보인 16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상자 3명이 의식 저하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0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에는 응급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질식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밀폐된 지상 1층에 설치한 숯을 피우다 일산화탄소가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고서정입니다.